진짜 양이 많다. 우리가 라면 먹방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협찬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럴까? 아직 물 안 끓었다면서요. 토크 좀 해야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냠냠 쭉! 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 예. 아, 많은 분들이. 아, 티칭이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지식 전문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문학을 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요. 예, 이것저것 다 하는 프로인데, 지금 업계에서, 뭐, 인문학 쪽으로 갔나 보다. 그래서 협찬이 쭉 끊겼어요. 쭉 끊기고. 이게 EBS냐, 교양국이냐, 언제까지 EBS로 갈 것이냐. 비난이 속출하여. 예, 먹는 거 좀 해라. 저희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돈이 될 만한 건 다 한다. 작년만 해도 돈 신경 쓰지 마라. 적자 신경 쓰지 마라. 왕! 그래서 지금 적자 아닙니까? 적자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것도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차원에서 오늘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철 지났어요. 완전 지났어. 저는 처음 봤는데. 아유, 전부 도시락 굉장히 오래전 했던 건데. 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회사 제품을 먹는다. 야, 이게 지금 3,269 칼로리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어봐야죠. 남들 다 먹던데 러시아에서 대박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러시아에서 대박난 게 도시락. 이게 마요네즈를 그렇게 뿌려 먹대. 도시락에다가요? 라면에다? 네, 러시아 분들이 전보 도시락. Let's go. 와, 큰 면이 아니라. 와, 이게 8개 들어가 있거든요. 어머님도 힘들어. 땀을 흘리고 있어. 그러네요. 너무 커가지고. 네. 계란 넣습니까? 좀 적자라. 아, 프레이크도 두 개나 들어가 있네. 네, 그러네요.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이크를 한번 보고. 우와. 유튜브로는 많이 봤는데 이거 실물 보니까 이게 면이 좀 불더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이 좀 안 불게 해야 될까? 뿌는 게 먹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익히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밑에 거는 빨리 뿌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왜 짜겠지 내가? 어?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고 뭐 안 요 그래. 사이도 넣자. 그냥 다 붙던데 우리는 그래. 이게 문명인으로서 깔끔하게 또 이렇게 이게 새어 들어가 또 맛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요. 야, 오. 골고루? 이거 형님 다 드셔야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먹죠. 다 먹어요. 왜냐면 또 고병이 있으니까. 저는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서 좀 잘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지? 오우. 와, 이거 와. 스톱. 어우,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조금 덜 익는구나. 덜 익는. 네. 아, 그래도 맛있겠죠. 원래 도시락이 맛있는 라면이니까. 그렇죠. 이게 5분 기다리라 그랬는데 5분 기다리니까 내가 보니까 뿌더라고. 아, 우리는 한 3분 하고 3분 밑에 거 끄집어내고 먹고 위에 거를 다시 밑에. 왜 그러는 거예요? 탄수화물. 올해 처음 먹거든요. 아하. 옥탑방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방송이 없어져서 지금 말을 오랜만에 하시는 건가요? 예. 말할 때가 여기 유튜브. 이거 휴지 조금 닦으면 어떨까요? 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이고. 나 3분 된 것 같은데요. 벌써요? 배고프십니까?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아하. 네. 다 익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아, 그래. 네, 맛있게 먹어야 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뭐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성분을 또 봐야죠. 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트륨이 16,880mg인데 네. 1일 평균 100%로 봤을 때 8배가 8배가 넘고. 근데 혼자 다 먹을 경우입니다. 혼자. 그렇죠. 이거 8명이 먹어야 되니까. 8인분이니까. 네. 그럼 둘이서 먹을 거잖아요. 오, 몰랐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도시락에 터셔리 부틸 히드로키논이라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죠? 산화 방지제네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도시락에 덱스트린 들어가요. 덱스트린 뭐예요? 간장 분말인데.
아니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와 이렇게 많이 들어간지 몰랐네. 자, 3분 지난 것 같아요. 지났죠. 이 정도면 지났다고 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지금 먹어야 됩니다. 지금 봐, 밑에는 다 익었죠? 그러네요. 근데 위에는 아직 밑에 거부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진짜 양이 많다. 자, 벌써 불고 있어요. 자, 우리 8인분 도시락.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면이 이게 빨리 불어서 천천히 먹다 보면 계속 8인분이래요. 전부 도시락. 남들이 왜 자꾸 이걸 먹는지, 기존의 도시락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우, 침고요. 아, 이 탄수화물 맛. 전통적인 이 도시락의 맛. 아, 너무 오랜만이다. 와. 벌써 배가 부른데요? 이게 너무 기대를 하고 한 끼도 안 먹었더니 금방 배가 차네요. 벌써 배가 부른데요? 이거 빨리, 오빠 벌써 불고 있어 이거. 아, 이거 크기만 늘린 게 문제가 아니라 면이 너무 얇다. 이거 왠지 먹방 하시는 분들 혼자 드실 것 같은데? 혼자 드십시오. 그렇죠. 네. 물론 아닐 걸 알고 제가 여쭤보는 거지만 당연히 협찬 아니겠죠? 아닌데요. 아하. 협찬 들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티침이 걷어내고 한다. 아, 그러니까. 네. 물론 시차가 있긴 했는데 우리가 라면 먹방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협찬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맛없게 먹나 봐요. 이건 이상한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먹방 하신 분들은 막 맛있게 다 드시니까. 저도 오늘 굶었거든요. 약간 힘든데 벌써? 가위바위보 퍼주기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안내 벌써요, 근데. 벌써? 한 접시만 더 할까요, 그러면? 네. 한 접시만 더 할까요? 아, 네. 저 봐, 이거 푹푹 뜨잖아요. 좀 시원시원하게 뜨세요. 맞습니다. 드세요, 왜? 네.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 누가 다시 면 넣냐? 근데 진짜 부네요. 불어서 볼륨이 커져, 확실히. 와,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제가 갑니다. 자, 작정은 먹습니다. 면승우니까. 네, 렛츠고.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팔도, 농심, 삼양. 근데 맛있긴 해요, 맛있는데. 그래서 원래 맛있는데. 면이 뿐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팔도 여러분들. 근데 이거 만약에 뭐 MT를... 원래 우리도 술잔을 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진짜로 무슨 야외나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아침에 그냥 우르륵 끓여가지고 한 번에 먹기 딱 좋네. 그 소스로 네. 먹는 것보다 이렇게 이거 먹어라. 네. 냄비인데 꺼낼 필요 없이 그냥 물만 끓여서 한 번에 넣고 한 세 번 먹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아, 우리 자랑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양이 쉽지 않은 미션이네. 그래서 이거 이제 드셔가지고 올해 이제 다이어트 했던 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금방에 한 3주 4주 고생하셨는데 우리 도니 형님.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죠. 맞습니다. 네. 왜 지치죠? 쿠키사. 형 여러분, 맛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양이 대단하다는 거. 끝말잇기 할까요? 퍼주기? 오케이.
라면, 면발, 발산, 산기슭, 스콘발, 발렌시아가, 가가멜, 멜라토닌, 오, 사, 닌자, 자이리톨, 오, 톨게이트, 트림, 오, 림보, 오, 사, 삼, 보스니아, 아스파탐, 탐? 탐, 탐크루즈, 오, 사, 삼, 이, 즈, 지발, 지발? 아니, 이거 지, 지 뭐가 있죠? 배부른데? 지려 밟고 가시 없어서 있잖아요. 다 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퍼죽이니까. 사랑하는 만큼. 알겠습니다. 아, 빨리, 빨리 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먹고 싶어서. 오케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소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빨려 들어가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도전먹방이 아닌데. 도전. 우리 오늘 승우가 또 면을 좋아해요. 면승우니까. 마음은 이렇게 뿌는데 왜 안 없어져요? 그 매력이 있다, 도시락 여러분들. 먹는 와중에 뿌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갑니다. 진짜 갑니다. 진짜 할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주세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지금 당장 물 끓이러 가시죠. 아니, 면 나쁘잖아요, 지금. 우리 협찬 들어와야 돼요. 네. PPL 들어와야 돼요.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멋지다. 멋지다, 고승우. 멋지다. 가줄까요? 아, 또 하자고요? 그럼 드셔야죠. 게임 말씀하세요. 근데 뭐 탄산 같은 거 혹시 물 좀? 물 초성 게임 할래요? 초성 게임 괜찮죠. 아, 예. 그러면 PD님이 주면. 예. 지읒 이응. 지읒 이응. 자, 감사합니다. 예. 지읒 이응. 저울. 자연. 자위. 벌써요. 벌써 그게 나온다고요? 아껴놔야 되는데. 예.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습니다. 재연. 조연. 오, 사, 삼, 이. 작년. 작년이 뭐예요? 쳐보세요. 작년. 작년? 어. 이거 장염이면 먹어야 돼. 아니, 장염. 어, 장염 할 거야. 작년. 작년. 아유, 누가 그래, 그 사람 유명하잖아. 에이. 자, 오, 사, 삼. 주연. 장염. 지연. 정연. 트와이스 정연 있잖아요. 조율. 주유. 자유. 장유. 장유유.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사, 삼. 조열. 조열? 조열 있어요. 잘 모르세요. 조열하다요. 그럼 조열 있어요. 어. 전위. 장위. 장위는 뭐? 장위 씨. 성북구 장위동. 아, 장위동. 장위. 정안. 정안? 정안. 지역 이름 다 돼요? 네. 저 지금 장위동 나왔잖아요. 정안 휴게소. 어, 그 정안 휴게소. 휴게소 이름 얘기한 거. 조의. 지위. 주위. 그 굉장히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주안. 주안이요? 인천 주안 있지 않아? 아, 그치? 그래요? 예. 지인. 자인? 자인. 자인이 뭔데? 자인하다. 아. 어, 무동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 사. 저의. 장인. 장인 노란할 때. 오. 사 저율. 아이씨, 너무 어렵게 갔나? 아, 뭐 자율 있는데. 어. 낮은 이율. 저율. 아. 저율, 고율, 자율, 저율. 자율. 오. 어? 삼. 조용. 조용. 이거 단어도 있습니다.
중원. 어. 오. 사. 장원. 잠원. 어. 잠원. 잠실. 아니. 어,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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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이 왜 나왔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윤돈의 제목 없음 TV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얌얌쩝쩝. 자, 얌얌쩝쩝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아, 국물, 국물 조금만 주세요. 아, 제가 푸는 건데 왜 이러시는 건가요? 네. 제가 한 개 더 풀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필 한번 해보시겠어요? 푸세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종훈아, 잘 있니? 두 번 풀겠습니다. 이게 두 번 풀 거예요. 변호사 한 자리 비었는데 세 번 풀 겁니다. 괜찮니? 니네 사무실이랑도 가까운데. 제가 국물 조금 드릴게요. 아니 분명히 컵라면 시켰는데 우동사리가 이렇게. 자,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도전 먹방. 오, 이제 노골적으로 밀가루 냄새. 의지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입에 들어가면 한계가 있죠? 이거는 이빨로 안 먹어도 돼요. 아. 오, 맛있겠다. 어, 잠실이 왜 나왔지? 잠으러 가다 보니까. 아우, 우리 돈이 형님 맛있게 잘 드시네요. 살도 사랑해요. 안 됩니다 형님. 맛있게 드셔야죠. 우리 팔도 관계자들이 보고 계신데. 자, 이제 마지막 한 입 하겠습니다. 오. 어,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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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네. 한기영 마무리해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연돈의 제목 없음 TV 오랜만에 돌아온 얌얌쩝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도, 팔도 관계자 여러분, 우리 돈이 형님. 자, 정연돈의 제목 없음 TV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얌얌쩝쩝. 어, 배불러.